시작해 볼게요. 사양이요? 글쎄요. 그 사양은 그냥 그때그때 그냥 컴퓨터에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웬만한 컴퓨터 사양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W.E.R. 알이 뭐야? 카메라 초기화? 그리고 탭이 수첩. 뭐 조준호 뭐 총 쏘는 것도 있어? 아까 그 아줌마가 주인공 아닌가요? 총 쏘는 것도 있나봐. 조준하기래. 시점 바꾸고 뭐하고 뭐하고 뭐가 많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사실이라고요? 지금까지 뭘 들으신 거예요? 그 병이 뼈를 농축시켜서 치유 속도와 조직 재생을 가속화했다. 이게 전부 사실이라고요? 한 단어도 빠지지 않고. 하지만 그런 효과를 가졌다면 그걸 왜 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나비 효과에 그 곤충들은 식사와 번식을 할 수 있는 둥지를 인간의 몸으로 만들었어요. 병은 병이죠.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처음부터? 전 늙었어요, 매니 씨. 기억은 저에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은 왜 당신을 스벤스카 부인이라고 불렀나요? 이름은 흔적일 뿐이죠. 이게 명함이에요. 우리 식별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과연 명함이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묘사하고 이야기해 줄까요? 적어도 세네 명의 멍청이들은 정확히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장담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름을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지요. 우리에게 어울리는 이름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이 선택합니다. 진짜 누구인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답도 주지 않을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야만 어린 시절에 던졌던 질문들의 해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스웨덴에서 지난 30년은 애정어린 칭호를 확실히 격려해 주었어요. 그래서 스벤스카 부인이건. 하지만 아직 이탈리아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잖아요. 왜인가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해내겠다는 약속 역시 잊어버렸죠. 말씀해주세요. 부디 신뢰를 봄에도 이해해줘요. 가끔 기억이 오락가락합니다. 이름을 부를 수 없이 불러오던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하도 부르다 보니 저만의 별명으로 붙여졌죠. 어떤 이름에서 따온 거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제 혼란스러운 기억과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얼마나 괴상하고 기이하더라도 믿어주실 수 있나요? 지금부터 그러면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건가 봐. 그죠? 영화 같다. 잠시 감상하시죠. 감사합니다. 테이큰 언니 띵커벨 띵똥님 띵커벨 띵커벨 띵똥님 100개 선물.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이 그 할머니인가? 아까 그 할머니의 젊은 시절인가? 뭐야?
뭔데 뭔데? 웬 여자아이? 음악도 좋죠. 이 음악이 그 파이널 판타지 작곡자인가? 누가 했다 그러던데. 예, 한글판입니다. 한글판. 정식 한글판. 자다 일어났는데 이런 행운이. 아람파크님 20개 선물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거 후원이 안 뜨지? 오유 깜짝이야. 내 마더들, 고통받는 아버지들. 또 비가 올 것 같네. 하는 건가? 펠튼 박사의 자택으로 가래요. 좀 눈코입이 좀 모이셨네. 귀여우시네. 표정이 너무 흘겨보는 거 아닙니까? 카카오 채팅이 또 안 떠요? 하, 저놈의 카카오 채팅은 지긋지긋하다. 잠시만요. 왜 안 뜨는 거야, 카카오 채팅은? 뭐야? 야, 실행이 안 되는데? 카카오 채팅 그 연결해주는 거시기가? 그래서 안 떴구나, 아까 카카오 쪽이.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 TV에서 강퇴당하면 계속 못 들어오나요? 유튜브에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강퇴당하면 카카오, 뭐야, 유튜브에서까지 강퇴당하면 이제 못 들어오겠지. 아니, 들어올 수는 있겠다. 유튜브는 계속 볼 수는 있는데 채팅이 안 될걸요, 유튜브는? 강퇴되는 걸로 아는데? 강퇴 될걸요? 정화도님? 해볼까? 있어. 강제 퇴장시키기 있어. 강퇴당하면 아마 그게 있을걸요? 그 옵션이? 이 방에 계속 못 들어오게 하기랑 요번만 강퇴하기 뭐 이게 있을걸요? 잠깐 지금 근데 중요한 게, 아 잠깐만요. 카카오 TV 채팅이 안 나와. 이제 막 분위기 잡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정화동님 강퇴당해 보실래요? 한번 당해 보실라우? 잠깐만요. 설정 저장. 됐나? 채팅. 채팅아? 채팅아? 여보라? 채팅이 안... 됐다 이제. 됐다. 유튜브는 유튜브... 됐다. 됐습니다. 자, 다시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 끊고 시작하겠습니다. 와, 분위기 봐. 어, 여기 뭐. 어? 채팅창으로 이쪽으로 옮겨야겠네? 실종 일자. 1971년 10월 14일, 목요일. 마지막 목격 장소 및 일자. 오후 4시 땡땡땡에 있는 레크리에이션장. 1958년 2월 8일생 여성, 백인, 13세,
밝은 금발머리, 푸른색의 눈동자. 마지막에 실종되기 전에 인상착의겠죠? 나비 모양 리본이 달린 흰 드레스, 흰 신발과 따은 머리.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 달려, 달려. 여기 문 있네요. 여기가 아닌가? 지금 막혔는데? 여기 막혔... 지금은 못해. 게임이 영화 보는 것 같네요. 그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네버엔딩 나이트메어 어머니신가? 체력이 약하신데? 왠지 이 집인 것 같죠? 느낌상 이쪽은 아니겠지? 그렇지, 아예 중년이니까 체력이 많이 약하겠지. 아니 숨차서 못하겠네. 아니 숨차 진짜. 괜히 빗물이 고여있으면 일로 가고 싶죠, 왠지? 우리 어린 시절. 어? 잠깐만. 오, 찾았어 찾았어.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산타 마르게리타 기관에서 온 리드 박사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펠슨 씨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여보세요? 계신가요? 나 갑자기 지금 당황해서 할아버지 목소리를 읽은 것 같아. 성화랑 거울을 보면 항상 불안해진대요. 휴일날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휴일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왓썹 공포 게임. 왓썹님 화이팅. 화이팅. 그렇죠. 원래 남의 집은 허락 없이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정석이죠. 아, 저 개새끼 어디서 짖는 거야 저 새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저 욕한 거 아닙니다. 개를 말한 겁니다. 뭐 바로 뒤에서 들리는데 어디 있는 거야? 걔 없는데? 응? 옆집인가? 아이고 숨 차라, 아이고 숨 차라. 아, 삼투 앞. 분위기 좋다. 남의 집은 함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어? 아니네? 계세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없나요? 잠겨있다. 뭐야? 아이고, 아이고 담배 끊어, 여러분 담배 끊으세요. 이거 뭐야 이거? 양귀비 아니야 이거? 어? 장미구만. 아이고, 아이고, 오 분위기, 이유. 영어 이벤트 당첨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감동이에요. 당첨시켜 준 게 아니라 그만큼 잘 절실함을 어필을 하셨기 때문에 된 거죠. 자, 저 충분히 쉬었으면 또 뛰어. 뛰세요 누님. 누님 하실 수 있습니다. 누님 게임이잖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님. 왔어 민호. 아 왔어 이 자식. 자꾸 나를 뛰게 하고. 여기 있다. 뭐야? 남의 집에서 담배 피는. 인터폰으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펠튼 씨는 더 이상 산타 마르게리타 연구소의 환자가 아니라고요. 저도 합니다. 전 여기 지원해서 온 겁니다. 기관 때문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귀하의 사례를 다시 훑어보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시약들. 전 아직 다른 길이 남았고 아마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실험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남편분의 병리학에 대한 다른 적절한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회사와 다투고 있어요. 저는 그저 그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아, 그건 몰랐네요. 대화를 하고 싶으신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집안이 어둡지요. 죄송합니다. 뭐야, 담배 들고 집으로 들어가. 글로리아라고 해요. 집안에서는 흡연하는 걸 삼가해주세요. 담배 냄새를 싫어하시거든요. 죄송합니다. 뭐야, 담배 꽁초가 이미 두 개가 있는데? 밑장빼기냐? 시작부터 밑장빼기냐? 어? 담배 꽁초가 이미 두 개가 있는데 담배 피는 거 싫어하니까 끊어달라고? 김명환님,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공포영화, 공상과학영화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와섭님의 글을 보게 되었지요. 어릴 적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으면 무서워했던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쪽이에요. 나쁜 습관이네요. 담배 피는 거요? 네, 부끄럽네요. 끊는 게 좋아요. 담배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모르시네요. 건강뿐만 아니라 비싸기까지 하잖아요. 돈과 시간 낭비라고요. 매일매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전 그런 나쁜 습관에 시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잠깐. 내가 분명히 공초가 두 개 있는 걸 봤다 말이지. 어? 내가 일로 와보더라고. 분명히 내가 여기 공초 두 개가 있는 것을 봤단 말이지. 어디 갔어? 아, 곳에 치웠네. 달려라. 우와, 안 달려. 안 달려. 너무 우아하게 걷고 계셔. 하루 종일 펠튼 씨를 봐주시는 건가요? 아, 그럴 리가요. 정오부터 8시까지만요. 그 다음엔 집에 가요.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하면 호출기로 연락할 수도 있는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랍니다. 제가 쉬고 있을 땐 사모님이 돌보시거든요. 부인에 대해 더 알려줄 수 있나요? 사모님을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 있을 땐 보통 외출 중이거나 침대 침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계시죠. 두 분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건 그건 몰랐네요. 똑같은 음악, 똑같은 노래를 계속 들으세요. 몇 번이고 계속 말이죠. 아, 제발 빨리 이동 좀. 아니, 애초에 이렇게 안내를 자세하게 해줄 거면 왜 문전 박대한 거야? 끝까지 못 들어오게 하든가. This way, please. 이쪽이에요. Mr. Felton will be here in a few minutes. 펠튼 씨는 금방 오실 거예요. Okay.
뭘까? 운전 박대더니 주인 없는 방에서 내가 뭘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공증인, 후원자, 사업가, 심지어 곤충학자 원해지능까지? 뭐야? 재능 많은 사람들 부러워. 성모의 대관. 어린 소녀가 놀란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며 빗줄기 하나가 그녀를 내리쬐니다. 하지만 뭔가 불자연스럽대요. 폭풍이 닥칠 것만 같은 어두운 하늘로부터 괴상한 존재의 흉물스러운 손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보는 저를 불편하게 하는군요. 뭘까? 지금은 못해. 요 방택이 넓다. 부럽다. 와, 방 안에 이런 동상도 세울 수 있고 탁자도 놓을 수도 있고 책도 이렇게 많고 그래. 들어가세요. 또 볼 거 없나? 여기 뭐 있다. 펠튼 부부의 농장. 로소갈토, 문을 닫다. 오염 위험. 와이먼과 펠튼 부부는 소비자와 생산 노동자들을 등진 채 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1년 10월 2일 갈로스의 자랑이었던 로소갈로 농장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문을 닫았다. 대부분의 상품이 심각한 기생체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독성 꽃가루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농장구 아리아나 갈로 상단 우측, 그리고 그의 남편이자 공증인인 리차드 펠튼 중간 우측, 교수이자 회사의 파트너인 알버트 엘리아스 와이먼 큰 사진, 현재 조사를 받는 중이다. 그중 와이먼 교수는 회사가 약물 실험을 진행하도록 기획하여 회사 펀드로 사익을 채운 혐의로 펠튼에게 기소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경고는 회사 본부가 위치한 곳에 살던 애시먼과 가족들로부터 들려왔으며, 그들은 본부 건물을 관리하고 수학 일꾼들이자 부근에 위치하던 수녀원에서 온 수녀들을 감독하였다. 뭐 이렇게 길어? 보고된 증상군데 일부는 다음과 같다. 통증을 동반한 궤양 구토 기생체 증식의 일부 경우 각화성 광감도 증가, 무거운 혐의 때문에 와이먼은 펠튼가와 애시먼가를 주차례 위협하였으며 공교롭게도 그 의사의 자격증은 오늘로부터 무효화가 되었다고 한다. 와이먼은 자신을 향한 고발에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전동업자 리차드 펠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놈이 나한테 뒷돈을 줬다고 외쳤다. 여러 가지 사실 가운데 펠튼이 그의 부친과 마찬가지로 페녹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원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페녹실은 와이먼 박사가 1957년 권위 높은 의학성을 수상하는 게 기여하는 약물이었으나 몇 년 후 제한과도 같은 부작용 때문에 모든 종류의 시장에서 회수된 약물이다. 한편 농산물 분배가 항상 이루어져 왔던 펠튼가의 조사조차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파문 때문에 결국 애시먼과 펠튼가는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담을 쌓았으며, 애시먼 부부는 자신의 자녀들마저 감염된 제비밀리의 피시험체로 사용된 것에 대해 거액의 손해보험을 청구하였던 것이었다. 반대쪽 보기. 이 망할놈의 휘발 것이. 그놈들이 뉴스에 나의 뭐라고 대해 짓거렸는지 보여? 내 얼굴에 목칠을 하고 싶었겠지만 난 반드시 복수할 거라고. 물론이고 말고. 네 딸부터 시작해볼까? 지혜비가 어떤 놈인지 걔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 모님이 딸인지 알게 되면 아마 엄청나게 기뻐할 거야. 배짱이 있다면 보여봐. 이 책임감을 좀 가질게.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배짱이 넌 깡냥도 랄랄도 없는 새끼였지. 새끼 톡톡톡 트로피카나, 톡톡톡 트로피카나. 엄청난 단서를 찾았네요.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오염됐대요. 뭐야 이거.
응? 오? 신의 존재를 믿나요, 리드 씨? 오, 진짜 할아버지였어. 너무 쉬운 문제군요. 그렇지 않나요? 전 사람들의 의지를 믿어요. 졸렬함과 인간의 잔인함만 있을 뿐 신의 뜻이란 건 없습니다. 이건 제 나이 때에 더 선호하는 동화 같은 건데 회복조차 꿈꿀 수 없는 병으로 지쳐버리면 머릿속에선 이런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대체 왜 미약하고도 해악을 일으키는 이 존재에게 이토록 질긴 목숨을 주셨을까? 우리에겐 결정권을 쥔 자가 필요할 뿐 얼마나 잘못되었고 미쳐 돌아가던 안달난 개미라는 점에선 동등하죠. 아, 할아버지 목 묶었나? 죄송합니다. 제가 예의마저 잊어버렸군요. 부디 앉으세요. 게임을 더빙하는 거는 참 예, 말이 빠르면 이렇게 힘들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글로리아를 만났겠군요. 네,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성실하지요. 하지만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연구소에서 당신 같은 아리따운 박사님을 뵌 기억이 없는데요. 가찬이십니다, 펠튼 씨. 전 패튼 씨가 연구소를 떠나 지금 몇 달 후에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난 이유는 연구소의 위생 처리가 엉망이었기 때문이죠. 아, 그리고 한마디로 사람들이 내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몰랐고 날 죽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다른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 같군요. 테스트 받는 것을 거부했죠. 필요한 건 없으세요? 글로리아 리드 박사님께서는 어떠신지 봐드릴게. 차로 드릴까요? 아니면 커피나 에스프레소? 괜찮습니다. 박사님은요? 괜찮아요. 손님 접대를 해야 되니까 그만 여기서 썩 나가도록. 진단받은 연도가 1985년이니까 그러니까 친구들과 이집트에 여행했을 때 병에 걸렸죠. 그리고 점점 더 심해졌어요. 첫 검진에서는 일관성이 보이지 않았고 호르몬이 결핍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으셨네요. 60년대 약물? 요즘 시대에 처방전 없이 약을 구할 방법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펠튼 씨의 서류에 따르면 여전히 장애 행동을 받고 있으시거든요. 출연자는 아내분이시고요. 아리아나 갈로 씨? 정확하지요. 글로리아가 쉴 때 절 돌봐주는 사람 중 한 명이지요. 하님은 어떠시고요? 셀레스트는 다신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실종됐군요. 딸은 입양되었나요? 맞아요? 수사관들은 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갔다고 단정하더군요. 몸값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유괴를 의심하진 않았어요. 와이먼은요? 그 남자가 용의자가 아니었나요? 흐지부지되었죠. 병과 협박으로 상황만 복잡하게 만든 얼간이었다고요. 따님의 생부모는요? 어린 소녀들은 때때로 그냥 밖으로 나가길 결정합니다. 이번 일도 내 딸이 선택한 일이고요. 제니퍼, 지금 뭐라고 하셨죠? 따님을 제니퍼라고 부르시더군요. 따님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방금 말했잖아요. 말이 너무 빨라요. 읽기 힘들어요. 이 사진이 도움을 줄지 모르겠네요. 이게 뭡니까? 이 사진 어디서 났죠? 당신 딸이 아닌가요, 셀레스트? 아니면 부르셨던 대로 제니퍼인가요? 내가 질문했잖소! 사진 뒤에 제니퍼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왔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은 누구고 왜 여기 온 건가요? 그 거들먹거리는 말투로 날 위협하려고 내 집에 온 건가? 위협이요? 그럼 아내분께 여쭤봐야겠군요. 아내는 집에 없어요. 계신 것 같은데요. 연구소장과 통화했습니다. 릴드 박사라는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더군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당신의 이름이라면 이곳에 더 계실 수는 없습니다, 리드 씨. 내 집에서 이만 나가주시죠. 글로리아가 안내해 줄 겁니다. 절 따라오세요. 팔로우 미. 펠튼 씨, 제발요. 따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주세요. 좋은 저녁 되시길. 팔로우 미. 펠튼 씨.